손실난 계좌를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진행의 한유진입니다. 아, 종목 상담 프로그램은 정말 많지만 한 개의 종목을 상담받기에는 모든 종목이 100%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사실 단 하나의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요.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손실난 종목들은 모든 종목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이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전체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범프로 그리고 주식 천하장사 두쌤이 뭉쳤습니다. 교체할 종목은 교체하고 홀딩할 건 홀딩하면서 과감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를 검색하시고요. 힘이 솟는 비밀번호입니다. 8888 눌러주시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매수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까지 남겨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넷포트의 주인은 바로 납니다. 이제 두 분의 쌤에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실날 계좌를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힘차게 시작합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네, 두 분의 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로님 그리고 주식 천하장사님 한 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 인사를 딱 정한 게 있잖아요. 네. 한 분씩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프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범프로입니다. 어흥. 어흥. 네. 자, 어제 또 첫 방송을 했는데 네. 아, 또 보니까 좀 제가 좀 또 한 달 만에 또 방송을 좀 했는데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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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이제 종목,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이제 집중적, 어제는 좀 워밍업이었고 네.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상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또 일주일 동안 또 약세 흐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내 종목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에서 이제 섹터와 그리고 그 전망까지 오늘 좀 집중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를 조금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세 명이 한꺼번에 나갈 때 어흥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주식 천하장사님 바로 이어서 으라차차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하장사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으라차차. 차차. 네, 아, 좀 어색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자, 아까 이제 범프로님이 엉 하면 제가 바로 으라차차 할 줄 알았는데 네네, 좀 타이밍을 놓쳐서 네. 오늘도 뭔가 좀 꼬이는 느낌인데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네. 어제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이제 합을 좀 차근차근 맞춰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오늘 조금 그렇지만 지금 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저도 처음에 이제 종목 상담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포트 이제 상담을 이제 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저도 해봤는데 곰곰이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종목을 상담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포트를 상담하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더 좀 니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트에 대한 제가 포트 점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강한 포트가 될 수 있게 한번 상담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첫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진단해 드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떡해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접수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방을 통해서 사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좀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진단을 두쌤께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접수하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포트에 대한 고민을 과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슈퍼맨 포트를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힘이 솟는 비밀번호입니다. 8888 숫자 8 4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실시간 채팅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수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두쌤과 함께 이제 한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시장에 대한 진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포트를 관리해야 되는지 쌤들의 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범프로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좀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별화 장세가 이제 국내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가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틀 연속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중국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신고가 가는 나라가 있고 또 지지부진한 나라가 있는데 종목들도 그렇게 되고 있다. 그게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업종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좀 섹터들은 오히려 더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를 보고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또 과감한 교체할 때는 좀 교체하고 그리고 재료가 있을 때는 좀 홀딩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자동차 업종을 그쵸.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이따 또 종목 포트폴리오 설명하면서 자동차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자동차 업종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탑3 종목으로 말했던 명신산업이 오늘 장중 한 10% 정도 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실적 뭐 보고 컨택을 한다.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이 2분기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제가 중소형주들 자동차 그리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자동차 업종들을 지금 포트에 제가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명신산업 주가가 이제 전년도부터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그런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씩 계속 좀 올라가온 흐름이다. 그래서 포트를 자동차 업종을 한번 다음 주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자동차 섹터를 좀 오늘도 좀 많이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포트 안에서도 자동차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두 분의 필살기가 또 공개가 됐는데 자동차 섹터와 관련해서 범프로님의 필살기 관련된 종목들을 싹 정리된 자료집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요.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천하장사님께 포트 관리법과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좀 전에서 이제 범프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외 증시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했고요. 중국 증시는 다소 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중국 증시와 좀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먼저 보시면은 자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는데 아무래도 5월 달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횡보 내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이유는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지금 원래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에서 재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뤄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사실 살짝 위축된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원달러 환율 즉 1,330원 밑으로 갔는데 다시금
1,330원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면서 수급적인 면도 조금 좀 부정적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월 달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따라잡지 마시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셔야지 여러분의 포트가 조금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종목을 이제 저점에서 잘 잡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맨 포트방에 입장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포트에 대한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포트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접수를 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되신 분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나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 바로 파인애플 님이십니다. 보유 종목은 지금 5개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종목명은 지금 주요 종목으로 더존, 비즈온, 삼성전기, 그리고 후성 등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주실 전문가님은 천하장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략을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파인애플 님 필명이 네. 좀 굉장히 좀 이쁩니다. 예.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아마 파인애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포트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우선 파인애플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개수도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지금 5종목이 있으세요. 예, 5종목이 있는데 종목 개수도 지금 5개로 굉장히 좀 양호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분들도 포트를 봤는데 이분은 좀 유일하게 포트에 좀 현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에 어느 정도 저는 현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포트에 현금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포트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종목이 지금 더존 비즈온과 삼성전기 그 다음에 후성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대부분 좀 시총이 좀 큰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은 뭔가 좀 한 종목 정도는 좀 중소형주로 조금 교체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유는 너무 이게 한 종목에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너무 세팅을 하다 보면은 포트를 구성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좀 빠른 움직임이 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답답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형주 정도는 한 종목 정도 편입하시면은 좀 포트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자, 네. 그리고 우선 그러니까 네? 종목을 먼저 한번 보면서 네네네. 네. 종목을 보면서 갈게요. 홀딩할지 매도할지를 잡아주시면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네. 더존 비즈온 먼저 볼게요. 네. 네. 우선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자 차트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 신호등 출혜선 위와 주가가 구름대 위에 존재했을 때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는 상당히 2015년도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다시 나오기에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냐? 네. 구름대 한 상단까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구간은 맞아요. 저점 구간은 맞는데 이 종목을 좀 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삼성전기라는 종목이에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 네. 자,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비중이 좀 20% 정도 됩니다. 비중 20% 되고요. 실적이 보면은 지금 3년 연속 계속 실적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술적으로 좋진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네. 지금 구간은 사실 급하게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 추세선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네.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신호등 추세선에서 그렇죠.
거기까지 반등이 나온 비중 축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후성 볼까요? 네, 후성. 네. 네. 자, 후성 보시면은 자, 후성은 비중이 10%세요. 네, 비중이 10%고요. 네.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음봉이 나왔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14,750원 정도 됩니다. 예, 14,750원이신데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갖고 계시면은 그 매수가 이상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보유.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예,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회사의 펀드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조금 자, 요런 구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죠,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홀딩. 예, 홀딩 의견 드리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다시금 자리를 잡아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네, 미스터 블루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5%밖에 비중을 투입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네 종목보다는 사실 상대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에요. 작은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면은 이제 막 바닥권에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처음에 이제 상장한 가격대까지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이게 웹툰 관련주로 이제 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이 종목은 매수가가 2,7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 크게 이게 손실 폭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매도. 그러니까 반등 폭이 대략적으로 이 구름대까지 한 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섯 종목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그래도 포트 보유 종목들이 네. 바로 매도를 하지 않아 좀 기다려도 될 만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전략 주셨고요. 이 두 종목은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 파인애플님의 포트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루비님의 종목을 저희가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보유 종목 현재 6개 보유하고 계시고요. 주요 종목으로 한일사료, 대유, 미스터블루 등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이 루비님의 포트는 범프로님이 전략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도 한번 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아나, 대유, 한일사료, 미스터블루, PHA, 한일사료, 그리고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총 6종목인데 일단 필명이 이제 루비님이신데 이거 거의 보석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주들 한번 급등을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좀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 네. 실적된 종목이 없고 그리고 다 테마주라는 거죠. 테마주다 보니 뭔가 이제 조급해지는 그럴 만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종목은 교체 말씀을 드리겠고 네. 세 종목은 홀딩 그리고 한 종목은 세모. 예, 세모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두 종목 매도해야 될 두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디아라는 종목을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음압병실 관련 섹터입니다. 저는 섹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 않고 준수하게 좀 실적이 좀 완만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음압병실 관련주 비해서는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료제 또는 진단키트 대형주로 생각해보면 지금 섹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지금 제가 받은 가격은 물론 이제 7,0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손실률이 분명 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포트를 말씀드리는 게 떨어지고 결국 1년 뒤에 뭐 종목이 또 2년 뒤에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간 안에 또는
지금 이제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을 잡으면 오히려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기회비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메디아라는 교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체 라인은 대유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대유라는 종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진 않아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지금 배임 횡령 이슈로 잠깐 이제 거래 정지가 약 한 두 달, 2주 정도 좀 지나가지 거래 정지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인데요. 근데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대부분 이게 지금 그리고 네. 코스닥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 재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높아 보이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거래 재개가 됐을 때는 좀 과감하게 좀 미련 갖지 마시고 종목 교체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네. 대유는 교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유를 봤으면 또 같은 섹터인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있더라고요. 네.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자, 한일사료는 그래도 우리 루비님한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저는 지금 이제 사료 업종이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들어간 자리를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으시고 평당가가 거의 만 원대로 좀 평가가 좀 되어 있으셔서 과거 이쪽에 좀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종목이 추세가 지금 단기간은 좀 밀리긴 했지만 이 업종은 뭐 실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고 거래대금으로 올라가는데 자 월봉 기준을 본다 했을 때 사실 그 전까지 이게 보면 예, 20월선 아래에 있었는데 최근 두 달 전에는요 최근에 이 거래 라인 5월선을 뚫는 강한 이제 거래 라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지금 이 종목을 1년 가까이 들고 있었다 하면요 충분히 시세가 만 원 이상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다. 그래서 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분할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추세가 깨지는 라인 바로 20월선 이탈 라인 만약에 5천 원이 다시 깨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과감하게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홀딩 관점이다. 홀딩. 오, 네, 말씀드릴게요. 자, 빠르게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자, 지금 히토류 관련주가 네. 가장 핫하고 또 이것도 칭찬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루비님은 실력에 있어서 좀 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추세 끌고 가는 매매를 그래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이게 평당가가 2,800원이시거든요. 한번 찾아 볼게요. 지금은 파셨는지 안 파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사전 받은 내용인데 평당가 2,800원 수익률이 약 50% 가까이 나온 상태인데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갭을 좀 메꾸면서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비중을 줄여야 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4,500원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저는 추세가 이게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더 7,000원, 8,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지금 이제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다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4,5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 축소. 근데 지금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닌가요? 이제 미스터 블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스터 블루는 아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하신 분들도 미스터 블루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기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웹툰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좋냐면 카카오라 네이버 웹툰만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 웹툰 업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료는 실적으로 올라가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지금 연간적으로 봤을 때 20년도 800억, 600억, 700억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웹툰이 매년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월봉상에서 지지 라인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2,500원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세모라고 보는 게 이게 깨지면 그냥 과감하게 교체하시길 바라겠고 반등 나오면 저는 그냥 3,000원 선에서 그냥 교체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모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세모. 아,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PHA. 자, PHA라는 종목. 네. 자, 이 종목을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종목이 무슨 업종이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인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에 굉장히 좋네요. 네, 섹터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네. 거기 안에서 지금 이게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흐름은 뭐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 40억 100억 이상 안 터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외됐던 애들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간 게 바로 서현 이화라는 종목이 최근에 거래 대금이 없었는데 최근에 1,000억 이상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PHA는
더 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수익률이 10% 20% 수준이 아니고 30% 이상 50% 이상 더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예,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빈님의 여섯 종목을 저희가 포트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포트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나도 좀 접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는 84번 8888 누르고 입장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두 분의 쌤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SY님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보유 종목은 3개네요. 주요 종목은 코스나인, 모트렉스, 국동을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천하장사님께 포트 전략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SY님 우선 종목이 지금 총 3종목이신데 사실 저는 딱 포트를 봤을 때 뭐 약간의 좀 포트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예, 왜요? 왜냐면은 네? 우선 코스나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1,100원대인데 약간 종목이 약간 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50%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가 주면서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거는 약간의 좀 한 방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포트 점검을 통해서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모트렉스 이런 종목은 괜찮은데 그 밑에 국동이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가인데 비중도 뭐 20% 정도. 아까 그 코스나인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국동이란 종목 저가주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SY님 같은 경우는 포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사실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에 너무 비중이 큰 게 사실 조금 좀 약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금이 없이 종목의 100%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의 포트에 대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나인. 자, 코스나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뭐 강하게 예를 들어 800원대에서 뭐 2,000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며칠 만에 다시 800원대까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 종목의 사실 재무 구조를 살짝 보면은요. 네. 자, 우선은 재무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지금 주주 현황에서 봤을 때 최대 주주가 지금 9%밖에 안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최대 주주가 9%밖에 안 된다는 거는 회사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운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 이상은 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자,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거의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거의 5년 동안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단기 순이익은 더 크게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더 크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에 50%라는 비중을 실었다는 거는 조금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조금 저는 이 종목을 좀 안 좋게 본다. 자, 이 종목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매수가가 1,100원입니다. 1,100원. 그래서 만일에 내일이라도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바로 매도를 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국동 한번 볼게요. 지금 네, 네. 이 코스나인이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네, 네. 이 SY님의 포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일 텐데요. 이 종목은 그쵸, 네.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네. 모트렉스, 국동 이런 것처럼 50% 비중과 함께 매수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네. 더 이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비중 30% 갖고 계신 모트렉스 이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트렉스 먼저 보기 전에 국동을 네. 먼저 볼게요. 국동이요? 네, 국동을 먼저 볼게요. 자, 왜냐면은 국동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뭐 재무가 좋지 않고 차트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0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 좋은데 정말 신기하게 만큼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가 1,080원이에요. 네. 네,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당장 양봉이 나오면은 당장 매도하라. 예,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국권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회사가 좋지 않아요. 네. 회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자칫 잘못하다가 약간 속된 말 거래가 정지될 수가 있는 부분이 네네. 있어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포트에 뭐 아까 코스나인뿐만 아니라 국동 같은 경우도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매수하셔라. 그리고 이 종목은 매도하시기 그나마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1,08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30% 들고 계신 모트렉스 볼까요? 네. 이 포트 중에 그 SY님께서 이 포트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사실 모트렉스예요. 네, 모트렉스는 아까 이제 범프로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줄여 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수가가 2만 300원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소폭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Y님이 좀 비중까지 적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스나인 국동은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모트렉스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한마디 더 SY님께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뭐냐면은 우선은 지금 이제 모트렉스가 비중이 30%고 나머지를 다 정리하시면은 이제 70%라는 비중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고 네. 나머지 40%는 이제 종목을 새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교체 매매 종목을 제가 저희 그 노란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체 매매를 할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추가 의견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포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마다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유한 종목의 개수는 4개입니다. 우진,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네이처셀, LG 디스플레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범프로님께 네. 상담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님 포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분은 참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 중소형주의 비율도 좋고 종목수도 괜찮고 그리고 섹터도 다 다릅니다. 원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까지 어느 정도 좀 매매를 좀 꾸리신 분 같아서 조금만 더 이제 좀 대장주급으로 좀 바꾸신다 그러시면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두 종목 교체,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네이처셀을 교체, 매도 사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진, 그리고 램테크 놀러지는 홀딩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도 사인 내드린 LG 디스플레이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중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이제 포트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결국 이제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고 평당가가 16,700원이에요.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부분이라서 이거 그냥 좀 더 떨어지면 오래 들고 가면 뭐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비중이 적으시니까 빨리 교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미련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그럴까 보면 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연말 12월 달까지 지금 적자가 다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2분기, 3분기 적자가 나올 때마다 물론 이제 여기보다 적자 폭이 좀 올라지면 좀 좋겠지만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OLED를 이끌고 있는 게 대형주들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고 소형주들, 뭐 P&H 테크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소재 부품 회사들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대장급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트가 좋은 흐름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이렇게 사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두 번째 종목 교체. 네, 그리고 정말 또 위험한 종목인데 비중이 좀 높은 바로 네이처셀을 교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들어가신 게 지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당가가 11,000원대예요. 그러면 좀 떨어질 때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잭팟
뭐 한번 받았거니 있으니까 한번 점핑해서 순간적으로 한 10% 20%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네이처셀에는 대표적으로 소형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정도에는 중대형주인데 결국 추세를 보면 이미 전년도부터 계속 우하향 패턴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또 많이 급락이 나왔던 뭐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세스 이런 종목들도 추세 하락에다가 실적 안 좋아서 빵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손실률 적을 때 과감하게 지금 비중 제일 크시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우진. 자, 우진은 그래도 홀딩 사인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일단 원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소형주이긴 하지만 차트가 그렇게 좋은 부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급증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지금 볼게요. 전년도 1분기 대비해서 전년도 4억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최근에 잠시만요. 이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 좀 뉴스 여기서 좀 안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오늘 실적,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이 매우 좋은 걸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적보다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진. 네. 자, 예, 영업이익이 47억이 1일 어제 11월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은 좀 준수하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저는 오히려 네이처셀 판 대금 중에 5%는 우진에 한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20% 네. 정도는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은 자동차. 제가 이제 교체 매물 해서 자동차, 지금 자동차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네.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SL 같은 그런 지금 현대차의 램프 1위 업체 이런 종목들을 좀 끌고 가보니 교체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램테크 놀로지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반도체 시각 회사인데요. 자,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차트는 섹터도 반도체 소재에서도 좀 요즘에는 장비주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재주로 강했는데 요즘에는 장비주들이 강해요. 그런데 소재에서도 램테크가 1등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차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비중도 충분히 지금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자리 5,500원만 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홀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 흐름이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6,500원 평당가신데요. 여기를 터치하면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날마다님의 포트를 저희가 한번 전략을 잡아봤는데요. 네이처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매도 전략 주셨고요. 우진은 오히려 지금 비중을 5% 더 실어서 20% 정도 들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그리고 램테크 놀러지 역시나 지금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님의 포트 전략을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분을 한번 봐볼까요? 시청자분들 가운데 종목 포트에 대한 전략을 잡아주신 분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신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늘푸른 어피치님의 포트를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이 지금 총 14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계좌 수익률은 -10%. 주요 보유 종목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 금양, 그리고 CJ, 매일유업 등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자, 천하장사님. 네. 보유 종목이 조금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우선은 보통 저는 한 포트에 보통 한 5개 내외 종목이 구성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4종목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이분이 아마 14종목이지만 그냥 처음부터는 한 제가 봤을 때는 5종목 내외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뭔가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종목 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범프로님,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포트에 대한 상담을 해주실 때 일단 5종목 이상이신 분들이 좀 꽤 되시거든요. 네네네. 그 가운데 이제 다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유 주요 종목들로만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포트 보유 종목이 10개가 넘어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종목이 많은 거는 뭐 일단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줄여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종목을 너무 압축해서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 그러니까 종목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섹터의 분석만 잘 되어 있으면 아까 뭐 자동차 섹터에서 뭐 세 종목 정도 있다고 하면 최근에 흐름이 분명히 좋을 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종목이 많다라기보다는 얼마나 섹터에 잘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부터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 타는 제이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종목은 6개이시고요. 계좌 수익률이 지금 -46%. 경남스틸과 이라이콤, 비트나인 등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포트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하사님. 우선은 필명이 이제 리듬 타는 제이즈님이신데 포트가 이제 리듬을 타지 못하고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포트를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좀 포트를 리듬을 타게끔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포트에 총 6종목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종목 내외의 종목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트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이 약간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포트에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수정이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총 세 종목은 보이고 두 종목은 제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하나씩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남스틸. 예, 첫 번째 종목 경남스틸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종목들이 이제 리듬을 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실적은 좀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사실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은 자 라온시큐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종목을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안 관련주로 좀 테마로 좀 묶여 있는데 보안 관련된 테마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 이라이콤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이라이콤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요. 이제 LCD 관련된 업체인데 항상 저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실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5,530원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우선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매도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라이콘 매도. 네. 다음 자, EDDC 볼까요? 자, EDDC는 제가 딱 보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실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EDDC는 과거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조금 트렌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가 다 끝나고 이미 실적적인 부분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저는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과감히 저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에 두 종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위즈윅 스튜디오랑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굳이 두 종목을 둘 다 포트에 넣기보다는 한 종목만 갖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을 들고 갈까요? 우선은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보다는 네. 그 비트나인 차트 먼저 볼게요.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조금 기약이 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나인보다는 그래도 위즈윅 스튜디오가 최근에 구름대 위에 있고 좀 신호등 출해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나인은 매도를 하고 이 위즈윅 스튜디오를 그냥 들고 가는 홀딩하는 전략 포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6개 종목들을 좀 고르게 분산 투자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들고 갈 종목 경남스틸, 라온시큐어,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를 잡아주셨고요. 매도 전략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라이콤, 비트나인, EDGC로 저희가 포트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리듬 타는 제이즈님의 포트 전략을 잡아봤고요.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포트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 슈퍼프로님 포트 종목은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대차, 동진세미켈 그리고 유니쌤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범프로님 상담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일단 필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슈퍼프로, 범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담당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어제도 자동차 얘기나 현대차를 들고 있으십니다. 근데 차트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현대차를 들고 있으신데 22만 원, 한 1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평당가 근처에 오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이에요. 지금 5월 달이죠. 2개월에도 홀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사이 안에 좀 흐름이 좋다 그러면 일단 7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보유한다 생각으로 계속 홀딩 사인 현대차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둘 다 반도체 업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좀 비중이 좀 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돼서 한번 보초병 수준으로 한번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번 유니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선택을 잘하신 거는 반도체에서 장비주들이 강하다. 근데 반도체를 유니쌤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장비주에서 지금 대장이 유니쌤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와 HP, SP라는 또 다른 대장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 담을 거라면 대장주를 좀 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니쌤은 일단 조금 더 홀딩하는데 어디까지 홀딩을 합니다. 어디까지 홀딩을 하냐면 여기 지금 예 6,750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9,000원 선에서 정리하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모 관점.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자, 이 종목은 불화수소 소재 관련주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재 관련주들이 또 일본 소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수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자, 이 종목은 이제 평당가가 얼마 큰 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수익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교체하시는 거를 거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어떤 게 좀 교체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세 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20%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안에서 자동차 한 종목 정도 더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한 업종들, 그러니까 포트에서는 주도 섹터가 좋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엔터주들, 뭐 로봇주들 이렇게 좀 탄력적인 그리고 시장이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종목에도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그런 포트에 좀 많이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세 종목 정도를 이제 자동차에서 지금 바닥거리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주말이다 보니 또 다양한 자동차 종목 리스트를 또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자동차 업종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자동차 또 자료집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슈퍼프로님 보유 종목 지금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현대차는 지금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동지세미캠은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유니쌤은 세모를 주셨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범프로님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슈퍼맨 포트폴리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포트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지금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를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8888 숫자 8 4번 입력하시면 저희 슈퍼맨 포트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신다면 이제 천하장사님의 필살기 21선의 눌림목에 종목들이 검색되는 눌림목 검색기를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범프로님이 주요 섹터에 대한 종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집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담도 사전 접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사전 상담 사전 접수 안내 방법입니다. 계좌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보유 종목 수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생방송에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포트 보유 종목들 10개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게는 20개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종목을 한 종목만 상담받는다고 해서 포트의 수익률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손실난 종목들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 고민을 말끔하게 100%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슈퍼맨 포트방에 입장하셔서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포트 종목 고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